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 이렇게 해도 안 일어날 거야. 낮잠은 오래 자면 안 되는데. 좋아. 으쌰, 멍이가 좋아하는 우유. 멍아, 이것 봐라, 우유네. 깰 줄 알았다니까. 자. 아우, 잘 먹네. 됐다. 이번엔 쿠키. 내가 먼저 맛을 보고. 알았어. 잘했어. 미미도 공부 잘하고 있나? 오,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럼 이거 미미 거. 룰룰루. 미미. 멍이 데리고 나갈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 나 원래 공부 진짜 잘하는데 시끄러워서 안 되는 거라고. 미미 또 우리 때문에 공부 안 된다고 하기 전에 빨리 나가자. 말도 말고. 집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우와, 엄마, 저 여기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돼요? 예쁜 게 진짜 많아요. 안 돼, 집에 예쁜 거 많이 있잖아. 엄마, 제발요,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럼 구경만 하는 거야? 우와, 네. 옐로,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자. 어서오세요, 손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 그게... 엄마! 이거 보세요! 콩쥐동화 책이 새로 나왔어요! 어제 산 콩쥐 왕자도 다 안 읽었잖아. 엄마, 그럼 여기 토끼 알람시계요. 저 이거 사면 진짜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알람시계 성능이 좋은가요? 그럼요, 소리가 엄청 커서 일어나지 않고는 못 버틸 거예요. 그럼 약속 지켜야 되지. 우와, 그럼요. 야호, 내일부터는 진짜 일찍 일어나야지. 똘로. 사장님, 여기 토끼 사탕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옐로우는 토끼 사탕. 토끼 사탕 여기 있습니다. 엄마, 나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알았어, 이 녀석아. 계산은 해야지.
그럼 제가 먼저 나가 있을게요. 엄마랑 같이 가야지. 안녕히 가세요. 벌써 가고 없네. 옐로, 우리도 어서 가자. 우와, 여기 팬시샵 있다. 우리 미미 선물 사갈까? 좋아. 어서오세요, 손님. 어떤 걸로 드릴까요? 네, 책이 필요한데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 책은 이번에 새로 나온 콩지공지 책이고요. 여기 있는 건 그림 그리기 책인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미미한테는 그림 그리기 책이 낫겠다. 연필도 좀 주세요. 네. 공부해야 되니까 한 자루 더. 사장님, 이것도 깎아주세요. 네. 이거 선물할 거니까 예쁘게 담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선물 상자. 우와, 이쁘다. 그치, 엄마? 우와, 계산도 안 하고 먹으면 어떡해. 알았어, 먹어. 손님, 책도 넣으실 거면 가져오세요. 네. 이 동화책도 재밌나요? 그럼요. 이 동화책은 말이죠. 룰루. 멍두, 왜 그러냐? 응? 멍두가 좋아하는 곰돌이 인형이네. 멍두, 이거 살까? 알았다. 멍아, 이거 나라! 이거 내 거라고! 내가 먼저 재밌다니까! 내가 밖에서 이거 달려고 들어왔다고! 우와, 무슨 일이야! 어르러, 이거 멍두가 사고 싶다 그래서 내가 사러 들어왔는데 멍이가 이거 안 준다 그러. 우와, 이거 갖고 싶어? 안 돼! 잠깐 기다려봐! 사장님! 네, 손님! 이 곰돌이 얼마예요? 네, 10,000원입니다. 난 10,000원밖에 없는데? 사장님, 이거 제가 사겠습니다. 그럼, 네, 10,000원입니다. 우와, 안 돼! 감사합니다. 네! 내 곰돌이 어디 갔냐? 그럼 미안해. 좀 이따 돈 갖다 줄게. 안 돼!
더 좋은 선물 사줄게, 가라. 어. 손님, 이거 서비스로 드릴 테니까 애기 먼저 달래세요. 고맙습니다. 멍두야, 뚝. 아우, 잘 먹네. 애기가 울음을 그쳐서 정말 다행이다. 벌러, 어디 두고 보자, 가라. 응. 안녕히 가세요. 내일 더 예쁜 인형 갖다 놓을 테니까 내일 또 오세요.